조선시대 대표적인 별서 정원으로 손꼽히는 소세원. 별서란 오늘날의 별장과 같은 의미로 한적한 곳에 은둔하거나 풍류를 즐기기 위해 지은 집을 뜻한다. 그런데 소세원은 주인 양산보만의 별서 정원이 아니었다. 조금은 특별한 목적이 담긴 아름답고 은밀한 공간. 그곳은 누군가를 향한 기다림의 마음을 담은 정원이었다. 조선 최고의 정원으로 손꼽히는 소세원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자연과 인공의 건축물들이 조화를 이루어 특별한 아름다움을 지닌 정원이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은 덕분에 소세원 여기저기를 흐르는 물과 담장을 넘나드는 바람은 소세원을 소리의 정원으로 만들었다. 대숲 사이를 지나는 바람과 함께 소세원 안으로 들어가면 손님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작은 정자가 있다. 소세원의 최초 건축물이기도 한 이 정자에 양산보는 특별한 이름을 붙였다. 대봉대, 봉황을 기다리는 곳이라는 뜻이다. 그 이름에 맞게 대봉대 주변으로 당시 양산보는 봉황이 둥지를 튼다는 벽오동 나무와 봉황의 먹이가 되는 대나무를 심었다고 한다. 봉황처럼 귀한 손님을 위해 대봉대 바로 옆으로는 담장을 둘러 바람을 막는 배려 또한 잊지 않았다. 소세원을 방문한 손님의 시각과 발걸음을 고려하여 설계된 공간은 이뿐만이 아니다. 귀한 손님을 기다리던 양산보의 마음은 소세원 곳곳에서 엿볼 수 있다. 소세원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여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도록 배치된 제월당. 제월당은 주인이 머무는 용도로 지어진 건물로 양산보는 이곳에서 주로 거처하며 오가는 손님들을 맞이하고 학문에 몰두하였다. 스승의 죽음이라는 상처를 안고 산중으로 숨어들었지만 그가 마음의 문까지 닫은 것은 아니었다. 제월당과 낮은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또 다른 건물이 자리하고 있다. 광풍각은 소세원을 찾는 손님들 중에서도 장기 투숙객을 위해 마련된 장소로 가운데 온돌방을 두고 사방이 마루로 둘러싸여 있다. 건물 사이 낮은 담을 올린 것은 다른 손님이나 주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편히 쉬라는 배려의 의미다. 이처럼 섬세하게 손님들을 배려한 덕분인지 소세원은 정철, 송시열, 김인후 등 당대의 학자와 예술가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고 그렇게 소세원을 다녀간 이들은 수많은 시가를 남겼다. 그 중에서도 당대 대표 성리학자이자 양산보의 오랜 친구였던 김인우는 소세원의 단골 손님이었다. 김인우는 오랜 시간 머물면서 자신이 보고 느낀 소세원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48개의 시로 남겼는데 이름하여 소세원 48형이다.
양산보가 기다린 것은 스승인 조강조가 꿈꾸었던 이상사회였는지도 모른다. 스승에 대한 그리움과 끝내 이루지 못했던 꿈을 향한 안타까운 기다림은 이 너른 숲속에서 아름다운 정원으로 완성되었다.